자, 임금님이 제일 좋아하는 밥상은 수라상. 예, 예. 그리고 개그맨 송은희 씨가 좋아하는 상은 상상. 상상이죠. 제가 이제 송은희 네. 상상이라고 했는데도 네. 여전히 헤매시는 분. 센스 있다, 위트 있다. 예, 예, 예. 오답자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예. 네. 자, 어쨌든 좀, 볼까요? 오답은 4085님의 연애대상. 난 이런 분 센스 있는 거 같아. 일부러 막 이렇게 정답을 살짝 비교하는 예, 예, 예. 센스, 여유. 네, 그래야. 우리 사 안 받는다. 그냥 러브게임을 즐기겠다. 그죠, 네. 문자 소개를 노리고서, 네. 4068님은 빵상. 빵상. 그리고 2288님이 송은이의 오만상. 아, 아직도 송은이를 희라고 하시는 분 있구나. 속상하시겠다. 네. 송은이에요, 그냥 네, 은이. 송은이. 예, 예. 네. 그 다음에. 3532님이 예. 송은이의 속상. 은희라고 하면 속상하죠. 예. 네. 사이로님이 송은이의 화상. 예. 자, 그러면 정답을 발표할게요. 예. 자, 뭐 제가 누굽니까? 최하정 누나죠. 예. 그래서 선물 많이 드려요. 세 분 다 네. 다 발표하세요. 기분이에요. 아, 다 발표할까요? 예, 예. 네. 1729님이 혹시 상상 은희 언니 아직 가수의 미련 못 버리셨나 봐요. 아이고. 네. 가수예요, 송은희 씨는. 가수 미련 못 버리시려면 섭섭해. 가수고요. 1748님이. 네. 정답, 상상. 은희 씨는 상상이 아니라 사실은 아마 쌍쌍을 희망하지 않을까요? 아, 이분 정답 중에 정답이네요. 예. 네. 자, 그러면 쌍쌍. 1296님은요? 상상. 왠지 아래 턱을 내밀고 부르는 맞아, 맞아. 모습이 상상이 되네요. 제가 예, 예, 예. 이거 어릴 때 그 음악 프로그램에서 송은희 선배님이 누가 누가 잘하나 같은 거? 예, 그 송은희 선배님이 예. 그 기타를 들고 나오셔가지고 방송을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오, 예, 그래서 예, 예. 언제쯤 막 이거 언제쯤 얼마나 이쁘적하면서 언제쯤 부르시는 모습을 봤는데 네. 저도 갑자기 그게 상상이 됐네요. 맞아요. 네. 은희 씨가 가수입니다. 예, 아마 예, 예. 계속 제작자만 있다면 앨범 예, 내실 예. 겁니다. 아직도 가수의 꿈을 못 버리셨다니요. 제가 볼 때 송은희 씨는 노래를 해야 돼요. 그럴 정도로 노래 잘하는데. 예, 맞아요. 예.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분께 제가 상을 그냥 뿌리고요. 네. 그리고 이 오답 중에서도 이 여유가 느껴지는 오답. 나는 뭐 상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냥 네네. 러브게임을 즐기리라 하신 분 중에서도 2888님. 네. 송은희의 오만상. 네. 오답 중에서도 베스트예요. 네, 네 최고였어요. 네. 송은희 씨가 또 좀 이분께 드렸으면 좋겠다 뭐 이러는데 저 알게 모르게 프로그램에 굉장히 관여하네요. 아니 계속 문자를 예. 보내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전화 통화를 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이런 건 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막 다짜고짜 생전 듣지도 않으면서 갑자기 무슨 노래 좀 틀어줘 뭐 이러시는 분 계세요. 네.